자, 오늘 계속 이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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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네. 자, 이제 뒷판 그 들어가겠습니다. 반어본판하고는 좀 다 됐고요. 네, 자, 뒷판도 좀 잠깐 보시면 일단은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네. 그런 다음에 지금 장식은 맨 마지막에 붙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할 거고요. 네, 중요한 게 보니까 안감을 붙이는데 되게 굴려서 붙여야 된다. 이런 그 포인트가 있는데 저거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우선은 안감을 표시가 안 돼 있죠. 네. 자, 안감을 일단 위치를 먼저 잡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안감을 여기 붙이기 전에 얘를 먼저 붙여. 안감을 먼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덮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3면 바느질을 이제 여기 안감 여기에다 할 거거든요. 자, 저희 패턴 한번 줘보시고 밑에는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재단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그거 아마 조금 더 위로 당겨야 될 거예요. 밑부분을 조금 더 맞춰가지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저 기준선 여기서까지 되어 있고요. 중앙. 그리고 조금 안 맞는 거는 맞추면 돼요. 자, 지금 보면은 그 포켓의 위치를 이렇게 네거팅을 잡아놨었어요. 네. 센터를 이렇게 잡아놨었거든요. 미리 패턴질 해가지고. 일단 한 패턴 한번 줘보시겠어요? 네. 여기 지금 다 중앙중앙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중앙에 맞추면 이제 알아서 얘가 중앙에 오게 되어 있어요.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포켓 위치를 지금 표시를 해놨고요. 이제 들고. 잘 안 보이죠? 네. 사실 잘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만 보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혹시나 이게 흠이 너무 나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포지션은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약간 이제 밸런스 조금 맞추면 이렇게 되면 더 좋겠네요. 네. 재단된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네. 중앙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자, 얘를 지금 붙일 때는 전번에 그때 혹시 선생님 본딩 대신에 양면 테이프 쓰는 경우 있던데 어떤 경우예요 하는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예요. 얘를 이렇게 붙이려고 해요. 붙이려는데 이걸 이제 고정을 시키려면 본드를 저희가 지금까지 썼잖아요. 근데 본드는 정확하게 여기를 맞추질 않으면 여기 삐져나올 수도 있고 안쪽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위에 어떤 거 있는 거에 하나를 위에 올리는 패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면 테이프를 쓰면은 그런 본드를 굉장히 뭐 이렇게 정교하게 발라야 되는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양면 테이프를 씁니다. 자,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3면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양면 테이프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바느질을 하기 위한 그까지만 얘가 고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착력이 좀 별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접착력이 강하지 않은 경우 결국은 바느질로서 최종적으로 그 고착이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양면 테이프를 써주시면 됩니다. 용도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올리고 자, 양면 테이프를 쓰실 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보면 바늘 그 그리프된 친 곳을 살짝 비켜나게 해서 그리프 치는 곳을 네 구멍을 비켜나게 해서 이렇게 얘를 붙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혹시 여기 구멍 보이시나요? 아, 네, 좀 네 구멍을 같이 이렇게 구멍을 덮지 않고요. 네, 구멍 바로 밑으로 해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였어요. 얘의 단점 중 하나가 계속 찐득찐득해요. 그래서 이 사이로 만약에 실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실이 안에 중간에 벨벳벨벳 꼬일 수 있어요. 찐득찐득해서.
본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굳어버리거든요. 네. 그럼 차라리 덩어리가 젖지 꾸덕꾸덕 이렇게 찐득찐득하진 않아요. 근데 얘는 항상 거의 이렇게 찐득찐득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게 실이 들어가면 안에 이렇게 쩍쩍 붙어가지고 바느질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붙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얘를 쓴다면 꼭 주의해야 될 거. 구멍, 그리프 친 구멍에 같이 덮지 마라. 그런데 얘가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 노출되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아래로 바로 직전으로 해서 붙여주면 됩니다. 요걸 주의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전체 다 꼼꼼하게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여기도 계속 가볼게요. 제가 그러면서 살짝 덮은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사도 다 덮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 꼼꼼하게 다 바를 필요가 없어요. 본드처럼. 또 쳐서. 그런데 또 무한정 이걸 안으로 밀어 넣어 버리면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열었을 때 보일 수가 있어요. 아, 저기 테이프, 양면 테이프 붙였네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안쪽으로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구멍을 덮지 않은 직전으로 해서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지 마라. 네. 왜?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적당하게 붙일 수 있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아마 이걸 쓰는 게 지퍼에서 많이 쓸 거예요. 네. 지퍼 같은 경우가 그때 얘기한 대로 뭐, 바느질이 최종적으로 걔가 고착되는 거지, 그 본드의 힘 별로 필요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테이블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뭐 이런 경우죠. 여기 지금 두 개 붙여는. 네, 이렇게 노출이 되는 가죽끼리 노출되는 이런 단면에 네. 양면 테이프는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떨어져요. 아니면은 여기 그 테이프 본드로 나와가지고 엣지 페인트를 바를 때 걸리고. 그리고 얘 핸들은 얘는 본드가 약해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쭉 갈라져요. 아... 응. 쓸 수가 없죠. 자, 네, 걔를 이제 떼는 거는 네 위에. 그렇죠. 그 부분 살짝 테이프는 떼지 마시고. 네, 살짝 잘 떼보실게요. 되셨나요? 네. 자, 붙여볼게요. 자, 중앙 한번 잘 붙여볼게요. 표시 보이나요? 잘 안 보이면 은펜으로. 네. 네. 근데 그 표시만 딱 믿지 마시고요. 그 표시만 믿으면 안 되고, 전체 다시 밸런스를 보셔야 돼요. 걔는 참조를 하고, 왜냐면 여기 평행도 보셔야 되고요. 네. 네. 윗선하고 평행인지. 왜냐하면 그 점은 패턴지에서의 기준점이고 여긴 지금 또 컨디션이 달라졌거든요. 사실은 재단도 그렇게 똑같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포켓이 또 똑같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위는 그리고 아래는 어떤가요? 아래는 사면을 다 보셔야죠. 양쪽 쪽 환경.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액자 걸듯이 한다고 하는데 액자 걸 때 처음에는 저희가 다 평행을 맞춰요. 근데 마지막 최종은 어떻게 하나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네. 사람이 봤을 때 다시 그런 약간의 그 가중치를 둬서 평행만으로는 안 된다. 네. 왜? 지금 만들어진 것들이 다 다른 컨디션들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눈으로 딱 맞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 그 상황에 절충을 좀 해주셔야 되세요. 네. 소품 대비해서 가방은 전체적으로 라인이 중요합니다. 네. 오히려 정확한 어떤 그런 수치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자, 신중하게 하셨는데 한번 제가 또 볼까요? 네. 네. 저 살짝 눌러가지고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네, 좋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제 느낌상은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조금 그래서 조금만 더 이쪽으로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게 왜냐면 여기 중앙점으로 찍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쭉 올려 보세요. 그러면 BON이 아니라 약간 이거를 한번 올려 보실래요? 이렇게. 그죠? 네. 약간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건 같은 중심이랑 O자가 여기에 같이 되면 좋죠. 네. 하지만 지금 여기 간격체니까 어때요? 비슷하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가중치를 조금 둬야 될 수 있어요. 조금 옮기실래요? 네. 네. 그렇죠. 아주 살짝 조금만, 한 1mm 정도만. 네. 그러니까 너무 또 이쪽으로 틀어지면 얘가 포켓 전체가 틀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치도 중요하지만, 뭐라고 했죠? 전체 아웃라인, 네. 전체 이미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사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가방이 이렇게 되면.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붙였으니까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바느질이 들어갈 건데요. 사실 저희가 여기 그리프를 쳤었죠, 미리. 네. 근데 지금 붙여놓고 보니 이 뒤에는 그리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럴 경우에 이제 마름 송곳을 사용해 주실 거예요. 이게 마름 송곳이 가죽에 구멍을 뚫기 쉽게 좀 날카롭게 된 송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다시 그 중에 보면 조금 길다랗고 가는 것도 있고, 요것도 샀고, 조금 넓은 것도 샀었어요. 네. 얘의 용도는 뭐냐면요, 그리프 친 모양과 모양을 좀 비슷하게 구멍을 뚫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네. 조금 얘랑 비교하면 이게 좀 더 가깝죠. 얘는 좀 되게 찌르면 되게 점처럼 나와요. 얘는 좀 구멍을 내면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창처럼 이렇게 나와요. 샘플 가죽이 있으면 확실하겠네요. 네. 자, 뭐 이걸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얘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건 용도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모양이 중요하다. 나 요 모양대로 좀 하고 싶다 이러면 요걸 사용하시고, 모양보다는 나 깊이가 되게 중요해. 되게 이게 되게 두꺼워서 되게 깊게까지 찔러야 돼. 일단 길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멍을
깊은 가죽의 두께의 구멍을 내야 될 때는 모양 상관없이 모양이 중요해. 예를 좀 더 좀 넓은 거. 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쓰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구멍을 낼 건데 구멍이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멍을 낸 거를 다 내었는지 확인을 해볼까라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잡지가 있어요. 잡지? 잡지 같은 거를 가지고 보면 지금 아무것도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네. 요 모양대로 그대로 찔러주시면 돼요. 소리가 혹시 뽁 들리나요? 하는 소리 같은 거 들려요. 뽁 들리죠. 지금 이제 뚫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뽁 소리는 뭐냐면요. 가죽 뚫었고요. 밑에 가죽 그리고 그 잡지 밑에 종이 일부가 이제 뚫렸다라는 걸 소리로 알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제가 뚫었어요. 그 다음에 주의할 건 한 가지 있어요. 사실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거든요. 여기? 아, 좀 이쪽에서. 그렇죠. 얘가 하려면 이렇게 지금 뚫어야 돼요, 지금. 요 모양대로.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날카로워서 실을 끊어 먹을 수 있어요. 전번에 태울 때도 잘못 태우면 실이 끊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 여기서는 절대로 X 쓰면 안 돼요. 여기는 어떤 걸 써야 되냐면요. 송곳? 네. 원형. 원형 동영상. 둥근둥근. 그래서 실을 끊어 먹지 않는. 그리고도 최대한 실을 안 끊어 먹게끔 용도가 틀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는 마른 송곳하고 여기는 원형 송곳을 썼고요. 그리고 이 지금 포켓 같은 경우는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서 끝을 여기로 갈 건데 입구 부분이 굉장히 튼튼하게 마감이 돼야 돼요. 실 마감이. 그래서 위쪽으로 하나를 더 구멍을 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 번을 감고 내려가서 마지막 세 번을 감을 거예요. 혹시 그 지갑할 때 위에 세 번 감았던 기억나시나요? 실 하나 가지고. 네, 하나 가지고 세 번 했던 거. 지갑이 돌리고. 네. 왜냐면 여기를 세 번 감으면 굉장히 여기가 이제 튼튼하게 되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약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포켓을 이렇게 막 이렇게 안에 밀어 넣게 되면. 그 부분을 제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임의로 구멍을 하나를 더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에서는 총 요거 두 개, 그 다음 나머지는 마름 송곳으로 이렇게 갔어요. 자, 확인을 잘 안 보여요. 가죽만 봐서는. 그래서 잡지를 쓰는 이유가 아, 내가 제대로 다 개수대로 다 뚫었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넘어가면 돼요. 잘 안 보여도 이미 뚫려져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가보는데요. 갈 때는 사실은 한 라인은 한 큐에 한 번씩 가는 게 좀 좋아요. 그래야 삐뚤빼뚤한 게 좀 덜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 호흡을, 한 호흡을 가지고 가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네. 모양대로. 그렇죠. 자, 조금 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한 번만 더 뚫어보실래요? 제대로 뚫렸는지. 아, 네. 뚫었네요. 느낌이 있어요. 가죽과 네, 뽁거리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조금 더 이걸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 바로 그냥 꼭 찍어서 그냥 딱 이렇게 마지막에 고정을 좀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좀 힘들긴 하시겠지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흔들지는 마시도록. 네. 그렇죠. 누리면서 힘이 들어가면서 좀 그렇죠. 좀 떨리긴 한데 좀 떨지 않도록. 네. 그거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좋고 그 부분만 조금 개선하면 거의 뭐 마름 송곳질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제 수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서 그거 좋고요. 그리고 말한 대로 한 큐에 한 호흡에 가라는 얘기가 그 왼손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네. 걔가 이제 뜨지 않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따가 또 이걸 또 옮겨버리고 이러면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은 네. 그렇지 않게 하는 게 그 위에 모양 라인대로 그대로 깨끗하게 나와요. 오케이. 자, 여기도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자, 원형 송곳도 쓰는 글씨 있었죠. 먼저 써도 되고요. 여기랑? 네. 실 끊어 먹지 않게끔 주의하시고. 원형 송곳은 조금 더 그렇죠.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직전. 그렇죠. 이렇게 두 개 찔렀고요. 나머지는 마름 송곳으로.